사는 맛쟁가? 달 꼬무 33마리나 팔았다는 게 돈은 또 요거밖에 없고. 12월 18일에 왕가분에 닭곰 두 개. 그 다음에 19일에 이 글씨를 봐라. 쟤처럼 와자자하게 쓴 게. 내 어째 그랬는가 아무예. 우리 형님이 외제는 본갓집에 일이 생겨서 거기를 가봐야 된다면서 나를 보고 신호해.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닭곰집을 우리 나그네하고 광철인데 맡기고 가는 거는 야 시름이 아니 나와 그랬는데 쟤 좀 와서 봐주겠어 이렇게 부탁하길래 내 할 수 없이 와서 봐주는데 아 요새 그지 이 장부 아이 맞는다 말입니다. 이거 내 그 장부를 알뜰하게 해서 우리 형님이 온다면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네. 어찌니? 아이 되겠다. 광철아, 앞질 모시고 나. 야, 앞질 모시고 나오라. 해라 하겠다. 해. 어째? 어째? 빨리. 아저 회 먹으러 가자 그만. 어, 회. 아이 회는 뭐? 야,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바깥에 나가 돈 팔면 먹을 게 있나? 아유, 아버지 회 좋아하지? 야야, 내 살 회 좋아하지 뭐. 자, 그럼 오늘 허리띠 풀어 제끼 가면 배 툭 터지 가면 생일 세보자. 기르겠어. 예. 어디 아버지 힘 드세요. 어째? 갈구이. 뭐 갈구이? 야, 그런 거면 내 전력을 좀 호투산 생각해보라. 그래. 야야, 근데 나는 빨리 저기 뭐야 그. 배달 가야 되겠는데 무슨 회를 하자고 이러니? 어제 왕가분의 집에 배달 가자고 그래요. 아니, 네 그걸 어떻게 아나? 다 아재. 응. 요즘에 왕가분 집에서 배달이 자주 들어. 그건 내가 어떻게 아니? 너네 아버지 더 잘 알지. 어? 야, 뭐 아침부터 뭐 왕가분 왕가재 가면 복잡하냐고 그러니. 야야, 네 어떻게 도끼눈에 건 날 이렇게 쳐다보니? 딱 오선옥이 같다. 야야, 나는 이전이야. 눈 동그란 여자만 봐도 그 가슴이 얼음이 따당당당 얼어졌다. 잘못한 일이 있는 애그만 슬쩍 봐도 그저 웃어봤는 게. 내 몸 잘못한 일이 아, 아버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만대 툭 씌워 속 시원해 이야기는 없어. 야야야,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내 무슨 달기를 막 잡아먹었나 무슨 사람 죽였나. 어떡 아재. 그러면 저 위에서 또 우리 닭이 잡아먹는다고 조사 내려왔을 때 아버지 원래는 우리 닭이 아예 잡아먹었지. 야야, 와 아예 잡아먹지 않고 그래. 글쎄 밑에 전에는 정말 닭이 좀 막 잡아먹었지 뭐. 그러니까 우리 이동근의 생일 한 번씩 해보세요. 에이 부끄럽대서 정부에서 그냥 치부하라고 준 닭을 모조리 싹 잡아먹고 하도 우리 형님이 정말 그냥 알뜰하고 똑똑하니까나 그냥 얼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이 닭곰집이라도 꾸렸지. 오빠름 있다가는 입에다 풀질도 못했을 게요. 옳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에이. 그래 뭐 무슨 회로 하자고 그래나. 그럼 내 저리 툭 찍어 말할게. 말. 이 집에 경제범이 생겼어. 말 경제범이?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도둑놈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 아이 누구야? 누구입니다. 누구야? 아버지 아닌데. 아니 난 아니다. 네 아야. 아니 나도 아닌데. 그럼 누구일까? 누구야? 아니 없어. 내 보고 내 아버지한테 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제범이라게 잘못하면 족제 탁탁탁 감옥에 가고 뭐 무섭지. 시와이 탐백 합서. 야 이놈 빨래 방식 아떼거리 어떤 말을 소리하면 어째?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 여기를 좀 봐. 뭐? 12월 18일 왕가분의 닭곰 두 개. 이도 어디 갔어? 이도 어디 갑니까? 어째 그저 형님이 없을 때 왕가분의 이때 그네서 그랬지 야? 옳지? 야 너는 또 여기 빨래방장 기대거리 같은 말을 소리하는 그래도 그러면 이도 어디 갔어? 어디 갔는가? 글쎄 그도 어디 갔을까? 이거 봐라. 옳다. 내 그 닭곰은 배달을 하다가 야 그만이 그 미끄러져가지고 웅텅게 화사당 넘어갔단 말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옆에 있던 거 염소머리를 접어들어가지고 그저 닭곰을 다 뜯어먹었어. 야야야야 풀을 뜯어먹는 염소에 닭고기 어떻게 뜯어먹어. 야야야 말도 말라. 그저 이렇게 냠냠냠냠 이렇게 먹는데 야 맛있게 먹더라야. 옆에서 본 내 막 군침이 야야야 아재 지금 별났어요? 범이 풀을 뜯어먹고 저 염소에 닭고기 뜯어먹어. 그래 말이야. 알았어 말이야. 야야 너 저기 옆에서 자꾸 입이 나플락 그러면 이렇게 알락방귀 끼니? 어째 그래 내 말이 틀렸음도? 어째 내 일 다 말해래? 말 없어. 아이고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구만. 너 말이야? 에?
우리 집의 경제범은 난게 아니라 바로 이 어른이다. 이 어른. 뭐 내라고? 그래. 어째 남도 어째 내 경제범인도. 네 저번에 그 생김네 집이 닭이 두툼할 갖다 주고 돈 받아? 못 받았구만. 어째 못 받아? 아니 못 받은 게 아예 받았구만. 어째서? 아이 내 다른 속셈이 있어서. 뭐 다른 속셈이?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재. 그 우리 마을에 그 생금이 얼마나 곱소?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하고 또 더 가까이 줄까 해서 내 우정 남자답게 털 크게 놓느라고 아이 받았지. 야야야야. 네 지금 그 생금인데 무슨 어떤 공에서 니 그러자야? 예이마예 행발였나? 이마 가이든 신에 올라가 쌍발할 집이 밑에 됐다. 야야야, 니니 좀 짓살을 보고는 좀 들고들. 뭐 내 짓살이 뭐 어째? 그래, 야 짓살이 뭐 어째? 어쨌든 세금이 시집 아이 간 거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신랑감이 없길래 시집 아이 갔다는 기지. 그래, 신랑감이 없다 난 생각한다. 예. 그래서 닭공값서 아이 받았니? 그래, 잘했지. 잘했다. 예. 너네 좀 통쾌한 게 최대 기여랍니다. 그랬지. 야, 닭공만 가지가 그래. 아이. 저번에 본래 저 아버지 칼이 술이 꼼치한 게 있을 텐데 그 집에 다 갖다 줘. 아휴 참. 야, 무슨 네 그 술은 네 없애버려. 에? 이마 네 그게 뭐 무슨 술인지 아나? 무슨 술이? 이마 그게 그 곡주다 곡주. 네 그랬는데 너 아까 봐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네 그 집에 갖다 줬단 말이야. 에? 그뿐 게 아니라 전번 날에 또 돼지 대가리하고 돼지 방티도 싸다 줘. 아이고 야 그건 더 잘했다 야. 이 무슨 일을 쳐서 하는 거 보면 이 고모를 닮았다. 에이 고모 닮았지. 이것들은 서로 올라치고 니를 깝깝하며 생는 난시요. 이 행방 없는 것들이 이게. 어째 전화 왔어. 전화. 왜? 예 어머니까? 예 아버지 부탁이라고? 예, 알았습니다. 네, 또 찾아보고 예. 야, 예. 이제 그 전화는 누구 전화야? 네 엄마 전화야? 아이. 그런데 이제 누구 보고 엄마 아버지 하면 이래. 생금이 엄마 아버지 보고 그랬군. 야, 아들님 그 집 사위생 하자야. 엄마 아버지 하면 야, 예, 뭐 전화? 뭐 전화? 뭐? 야, 야, 어? 그 집에서 너를 인정하니? 아이. 아, 근데 뭐 엄마 아버지 하면 이래니? 야 이게 정신 나갔다. 아, 이러면 어네 가까봐 보인다. 어쩐다. 그래. 생금이 엄마 어째 전화 왔대? 저번에 내 가져다 준 곡 좀 맛있다고 생금이 아버지 더 있는가 물어보더라. 그래서 어디 군일에 쓸 일이 있다는가? 아버지 요즘에 저 생금이 아버지 생진도? 모르지. 모른다고? 야 이번엔 이제 좀 토이 더 크게 놀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곡주 더 있음도? 없다 이놈 페이 제이 처음이라도 받은 아이고 고래 아이고 나 이거 세계관이 터진다 아이고 야야 세계관이 터질 일도 쎘어 웬만하세요 야한 것도 토이 큰 게 최대 교람이라 막 퍼다진 게 최대 교람이요 아이고 생금이 전화 생금 왜? 야 생금이야 야 잘 있지 28일 호텔에서 만나자고 우리 둘이 만나는가 예? 이게 또 무슨 소리요? 야, 알았어. 야, 빠이빠이. 야! 야, 세금인들을 호텔에서 만나자니? 호텔에서 만나기는 만난데 세금이 28날에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시간이 됐는데 보고 잠 좀 해달라. 아이고. 야. 가, 니 보고 와서 대발 서달라 말은 아야 돼. 야, 좀 마지막으로 내 지금 세계관이 터지고만 해. 아이고 야야, 네 세계가 터지려고 나는 생금이 시집 간다가 아이고 야야, 한 시름을 다 좋아 죽겠다. 아이고 좋다, 야야, 한 시름. 어째 자꾸 말하겠습니다, 정말. 야야, 내 말 아야게 됐나? 이만 네 그 돼지 대가라고 돼지 방태로 날 갖다 썼으면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겠니? 아이고, 오빠 됐어! 큰일 하다 보면 작은 실수도 범하기 마련이지. 가 지금 생금이 시집 간다 전화를 받고 마음이 어떡하겠어. 강철아 괜찮다. 어떻게? 아 옳다. 아까 말하던 원가분의 원값은 또 시집 간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제대로 말할게. 응. 말아. 야, 말아. 너도 아다시피 야 조금 할 때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 거 그 왕가부 신랑집 구해준 거 알지? 거기서 모이서 먹지 뭐. 그렇지. 야. 그래 저번 날에 그 왕가분의 집에 손님 왔는지 야. 달걀 두 마리 주문하더라. 그래서. 그래 내가 달걀 갖다 줬지. 그래. 갖다 주니까 그 왕가부 또 돈 주더라. 그래 거. 그래 그때 이 야 그 저기 살 가지고 온 거 다 생각한 거. 야 참아 내 돈 못 받겠더라.
그런데 돈 아예 받았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나? 그럼 그렇다고 엔딩 말할 게 있지. 야야, 내 말을 하고 네 눈동그랗게 뜨고 막말 내 언제 말할 수 있었나? 야, 우리 오빠 이번에 정말 이번 일만은 잘 처리해서 내 용이면 잘 해서 갈게. 그래? 야. 야,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경제 문제는 해결됐지? 해결됐어. 회의 끝. 그래야. 야, 보자. 그러면 제 2차 회의는 내 집행하겠다. 저희 이 차례는 뭐인가 하면 왕가부 딸이 야, 이 우리 마을에서 똑똑하고 약 바르고 얼마나 소문이 있니? 야, 그건 그렇지. 야. 그래서 야. 내 생각은 그 왕가부 딸하고 야하고 둘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 이거 화화 그램도 그래, 화화. 야, 아버지 날 떠보느라고 그랬지? 야야야, 어째 한쪽 세가라고 실리? 글쎄, 한정 세가라고 싫다면 이 회의는 끝이다. 아이, 내가 언제 싫다 했습니다. 나도 화와 영차원지. 그래? 근데 글쎄, 내 가로 좋아하제도 한족이라고 또 엄마보다 아버지 반대할까봐 내 가는 못 좋아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나는 니마 좋다면 나는 두 손 들어줘 찬성이다. 우리 오빠 한족 생활 찬성이란 말이오? 야, 찬성 못할 게 뭐야? 네 여기 우리 집에 덕팔이나 봐라. 야. 그거 한족 며느리 얻어가지고 아들 놓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니? 그 집에 행복하게. 그래, 야. 내 대단히 부럽더라. 아고, 그렇지 뭐. 그런데 우리 형님이 동의할까? 야, 그러지 마. 동의하지 않고. 예? 저번에도 날 보고 엉겨가고 왕가부 딸이 욕심내던데. 어디? 엄마 그러더라고. 그래. 이야. 이제 나도 좀 화가 좀 줬었구만. 그래. 옳다. 이 우리 집에 다 꿈이 잘 되는 것도 이 다 화가 덕분이구만. 내 법소 또인이란 것도 모르지, 외신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화와 이제 내가 끄가끄가하며 와서 이제 또인도 배워주고 광고를 하는 것도 배워주고 자기도 막 광고 올리고 이래 이 집이 잘 되는 게지. 이야, 기대면 기대겠지. 난 또 야 무슨 다른 장사 비결 있는 게 있지만 이제 뭐 그게 다 화와 덕분이네. 그래. 이야. 화와 실감이 없을까? 없다, 절대 없다. 오빠 되게 얘야, 이거 지금 모르겠. 저번에 내 왕가부 분에 물어봤지. 어떻게? 내가 네 자꾸냥 어머니 자 올드 타볼량 거 저양 아이야 허허허 이런가. 그러니까 아야 너무도 이사 오하와 아이야 이러면 대단히 좋아하던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남자친구 없다는 게 뭐야? 오, 그것도 없어. 야야. 이런 거 보고는 천생연분이라는 게다. 그래서 아까 생금이 시집 간다니까 좋아했겠다. 그래, 잘못됐나? 됐어. 이거 우리끼리 죄송소리 그만하고. 오늘 그만 날이지, 그만요. 내일 설집이나 빨리 하겨. 야, 보자. 그러면 말 나왔던 바에 이렇게 하자. 어떻게? 우리 설집이 잘 해가지고 그 왕가벌 집에 가서 설 쉴까? 왕가문의 집에? 그래, 거기 가서 야네 둘 일 가지고 제 3차 회의도 할 겸. 야, 나 광찬, 네 생각은 어때? 야, 아무튼 오늘 어째 이리 멋있었는데. 그래야. 와, 파이프 좀 많이 통해. 통해. 가. 야. 세 뿌리는 당김에 빼라고. 야, 우리 둘은 나가서 당기 잡자. 그리고 넌 집에서 물 끓이고 채소 맛있게 해라. 빨리 우리 다리 잡으려고 가서 아니야, 따라와서 쭈야야 오빠, 아니 이런 큰일을 형님이 온 다음에 결정하겨. 광철아, 엄마 온 다음에 그 집도 가면 아이 될까? 아이고야, 저 또 생도깨비들 어찌요.
친구야. 바다의 이상해로 달리는 저
실성단 두도 먹고 팔자에 없는 나들 달라고 석달 열을 녹음해 온 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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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经典的音乐好比陈酿老酒，醇厚柔绵，让人深深陶醉。现在的音乐更是种类繁多，琳琅满目，令人目不暇接。是啊，这个世界变化太快，时代在不断催促人们向前的脚步，日新月异成为了我们的日常。近来有很多业余歌手借助网络火爆出圈，成为了网红歌手。네바로그연변의网红가수들을오늘저희음역사야회무대에모셔왔거든요여러분환영의박수보내주십시오今晚我们也请来了几位延边的网红歌手，大家掌声欢迎。
꽤나 먹여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실루엣이 아른거려 이제 우리 막을 이는 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을 거야 자 이제 보여줄게 I'm a queen 어두운 점을 걷어내고 새로운 태양 바라봐 봄이 오는 이 계절 속에 낱낱이 피어나 짜여진 듯 한잔 술에 웃네요
그대를 그려보며 잘 지낼 거라 믿어요. 썼잖아요. 하나라는 말로 믿음도 다시 주지 말아요. 잘 가요. 이제 정말 안녕. 사랑한단 말로 영원을 약속하지 말아요. 잊지도 못할 소원만 만들었었잖아요.
역시 청춘은 아름답습니다. 是啊, 青春 충만着 생기 和 활력. 이 생기와 활력이 청춘의 대명사라면 우리 연변의 축구 역시 틀림없는 청춘이겠죠? 没错, 朝气蓬勃的 연변 足球队员们 焕发 青春 驰骋 赛场 为 연변 足球 带来了 신의 희망. 2023年 연변 足球队 在中甲 联赛当中 创造了 主场 不败的 战绩 跻身 中甲 八强. 可以说只要有必胜的信念和为之奋斗的激情，我们相信延边足球一定会取得更加骄人的成绩的。延边必胜，필승연변.